상대부터 친다. 그게 내가 싸우는 방식이. 이 신고, 네가 감히 우리 풍계단을 배신할 수 있어? 배신이라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게 번개단의 규칙이 아닌가? 강민한테 졌다는 이유로 사천왕에서 잘렸을 때 난 굳게 결심했어. 무슨 수를 쓰든 시합에선 반드시 이기겠다고. 이 대회에서 내 앞을 가로막는 녀석이 있다면 누구든지 쓰러뜨릴 거야. 그게 설령 카이라고 해도 모두 이 팽이로 무찔러보이겠다 이거야. 알겠어? 잠깐 황보! 팽이의 칼날을 장치했지? 이기기 위해서라면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거냐? 당연하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이긴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야. 이건 최고가 되기 위한 도구라고. 울고 있어. 뭐? 비겁한 주인을 둔 네 팽이가 눈물을 흘린다고. 쟤, 잘못 봤어. 내 팽이는 승리자의 팽이야. 우는 게 아니라 크게 웃고 있다고. 그렇다면 넌 팽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탑블레이더라고 나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자격이 없다면 싸워서 날 쓰러뜨릴 테냐? 나한테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거야. 좋아, 우리 다시 겨뤄보자. 저런 뜻밖의 상황이군요. 예선을 통과한 강민 선수가 황보 선수에게 해결을 신청했습니다.
텐데. 멋있다. 내 팽이는 상당히 강해. 이길 수 있겠어? 그야 당연하지. 뭐 쳤다 녀석이 났냐. 네, 신경전이 날카롭군요.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레이가 강하게 나오는데요? 글쎄 말이다. 저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너 선수 제 위치에 서주세요. 이런 녀석, 경기가 곧 시작되는데 대체 어디 가서 안 하는 거야? 첫 번째 대결! 교수가 없어도 드래곤과 필살기가 있으니까 문제없어! 자, 모두 준비됐죠? 그럼 시작합니다! 셋! 둘! 하나! 한국 체인의 선수를 가리는 결승전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최고의 선수들이 입장하겠습니다. 첫 코너 대구의 강민 선수, 첫 코너 벤저의 카이 선수. 이겨라 강민, 화이팅! 잘 싸워 강민, 멋진 시합 기대할게. 경기는 3판 연승제. 먼저 두 번 이긴 쪽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제 위치에 서주세요. 카이! 우리 이번에야말로 결판을 내자! 자, 각오해! 결판이라고? 웃기는군. 괜히 창피당하기 전에 시합을 기권하시지. 누구 마음대로? 나와의 실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 수많은 관중 앞에서 깨닫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어. 자, 그럼 첫 번째 대결! 드래곤! 전속한테 우리들의 실력을 보여주자! 셋, 둘, 하나!